헌인능은 사적 제194호로 지정되어 있는 헌능과 인능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헌인능 입구를 들어서면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능이 인능이다. 인능은 조선 제23대 국왕 순조와 그에 비 순원 왕후의 합장능이다. 1800년에서 1834년까지 34년간 재위한 순조는 정조의 차남으로 수빈 박씨 소생이며 1790년 장경궁 집벅헌에서 태어났다. 정조에게는 수빈 박씨 외에 교위 왕후 김씨와 성빈 성씨가 있었으나 김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성씨는 장남인 문효세자를 낳았지만 일찍 죽어 차남인 순조가 정조 24년 1800년 정월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원래 인능은 1835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인조의 능인 장능 곁에 모셨으나 풍수상 능지가 불길하다고 하여 철종 7년 1856년에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왕과 왕비를 함께 모신 합장능이지만 상설은 단능과 같은 형식이라 단촐하다. 다만 비각 안의 표석은 천능을 했기 때문에 구표석과 신표석 두 기가 있다. 흔히 조선 후기에 내려오면서 보이고 있는 망주석 세호의 무늬가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내려오는 좌상 우하의 원칙에 맞게 선명하게 남아있기도 하다. 1800년 정조 24년 정월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이해 6월 정조가 승하하자 7월 11살의 어린 나이로 창덕궁 인접문에서 즉위했다. 영조의 계비인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였다. 1802년 순조 2년 10월 영암 부원군 김조선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 1801년 대왕대비는 궁방과 관하에 예속되어 있던 공로비를 혁파하고 서울 유통을 시행했다. 한편 정조 때부터 집권해온 시파에게 보복하기 위해 사교 금압을 명분으로 2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한 신유 박해 때 시파를 모두 숙청하였다. 1804년 12월 대왕대비가 물러나고 순조는 친정을 시작했다. 그 뒤에도 천주교 탄압은 계속되어 1815년에는 의례박해로 경상, 충청, 강원도의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 죽였다. 1827년에는 충청, 전라도의 교인들을 검거해 혹독한 탄압을 가했다. 순조의 친정 뒤에는 정조의 유탁을 받고 정치에 관여하게 된 국구 김조순의 일문 안동 김씨의 세도 정권이 확립되었다. 김이익, 김이도, 김달순, 김이순, 김명순 등이 조정의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전행과 뇌물을 받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로써 인사제도의 기본인 과거제도가 문란해지는 등 정치 기강이 무너졌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각종 비기와 참설이 유행하는 등 사회 혼란이 일어났다. 이를 틈타 1811년 평안도 용강 사람인 홍경래와 그 무리가 반란을 일으켜 평안도 일대를 점령한 뒤 관군과 대결하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정주성이 함락됨으로써 홍경래의 난은 평정되었다. 급기야 1821년에는 서부지방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순조 제234년 중 19년에 걸쳐 수재가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천재지변이 잇따라 발생했다.
원조는 제의 기간 동안 20권 20책에 달하는 개인 문집 순재호를 저술했으며 양현 전신록, 대학유의, 동문희고, 서운관지, 정조 오정훈제 전서 등을 간행했다. 순조는 1834년 34년간의 재위를 끝으로 45세에 승하했다. 순원 왕후 김씨와의 사이에 일남사녀를 두었으나 아들인 효명세자, 후에 익종으로 추존된 효명세자가 22세의 나이에 죽어 손자인 관, 헌종이 왕통을 이어받는다. 순원 왕후 김씨는 영암 부원군 김조순의 딸로 1802년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녀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처음에는 세자비의 외척인 풍양 조씨 일문과 세력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지만 효명세자가 일찍 죽고 손자인 헌종이 왕위에 올라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종이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승하하자 조대비 일문이 손을 쓰기 전에 사도세자의 증손인 원범, 강화도령 곧 철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고 외척인 김문군의 딸을 왕비로 책봉하는 한편 다시 수렴청정을 지속하였다. 바야흐로 안동 김씨 일문의 절정기를 구가했던 것이다. 순원 왕후는 철종 8년 1857년 69세의 일기로 창덕궁에서 승하하였다.